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 이 아주 단적인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신용만 했을 뿐이지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았다. 이건 그야말로 국기문란으로 다스렸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고 말았죠. 이거를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치적 민주화의 후퇴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국가와 정치의 존립 자체의 회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월호 사건. 온 국민이 생중계로 봤잖아요. 빠져 죽는 모습으로. 이게 국가냐? 이게 국가냐?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국가 권력이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느냐?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최순실 사태까지 벌어요.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인데 본인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뭐 정신 상태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무슨 무당 얘기를 듣고서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무당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장 내려와라. 근데 박근혜는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이미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죠. 질질질 시간을 끌면서 아주 저 기만적인 조치들 몇 가지를 해가지고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예 무슨 뭐 신경쇠약이 걸려서 비행기를 못하고 비행기 타면 곧 죽을 것 같아서 못 들어온다고 하는 최순실이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미 다 들어와서 진술해라. 다 얘기 맞춰놨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들한테 일괄 사표를 받았는데 제일 먼저 대통령이 임명한 게 누구였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이 뭐 하는 데요? 검찰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리 아닙니까? 비서실장부터 임명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비서실장 이하 모든 수석들을 다 사표를 받고 제일 먼저 임명한 것이 민정수석이란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를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막바로 드러낸 것이죠. 막바로. 그리고 총리를 지명했어요. 야당 인사, 친노 인사인 김병준을 지명하면 그 김병준은 얼마 전까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논의됐던 사람이니까 국민의당으로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또 참여정부의 노무현의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을 총리로 임명하면 민주당의 친노들도 또 반대 못할 것이다.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동한 거죠. 그러니 사전에 통보하거나 의논조차 하지 않고 덜컥 지명해버린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뭐 괜찮은 카드다. 뭐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조치를 우리 국민 용납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야당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나왔어요. 이제 사실상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면 임명하게. 그리고 내각 통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헌법 위반인 겁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내각 통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각 통할권이란 말로 우리 국민을 현혹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각을 다 관장하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대통령 관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현혹되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아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요. 내각 통할권 외에 내각 통할권 외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아주 가령 국가정보원장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입니다. 감사원장 임명권이 대통령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총리가 국가정보원장 누구 시킵시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감사원장도 마찬가지. 물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이렇게 하면서 정책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어요. 임명 제청권. 그러니까 누구를 무슨 장관 시킵시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또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누구 장관은 못 쓰겠으니까 이거 해임시킵시다 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건의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런 총리의 권한을 인정하겠다고 한들 그것이 지금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고 역량도 없는 사람이니까 당장 물러나라 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까?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 3당 대표들이 오늘 모여가지고 단칼에 거부했죠.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라. 전권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의 규모를 또 보고 이게 또 감당할 수 없이 많아졌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슬금슬금 두 번 사과하고 뭐 야권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해주면 뭐 내각 통할권 해주겠다고 하고 슬금슬금 양보하는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번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모였던 우리 국민들보다 2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조금 모여가지고 한 5만 모였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땀만 물먹을 거예요. 아 이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밀고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지난 토요일보다 더 많이 모였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진전된 조치를 내놓겠죠. 물론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즉시해야 하면 바로 구속돼야 되잖아요. 지금 검찰의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검찰 내부의 기류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당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박주민 의원은 사법고시 패스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동향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 당에 금태섭 의원이 있어요. 우리 금태섭 의원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의 동향을 조금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지금 32명의 검사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선 수사검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재경에 의해서 다 장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통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다 믿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선의 수사검사들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무슨 정호성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인 그 정호성의 핸드폰에서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것이 녹음 기록이 남아있고 최순실하고 통화한 녹음 기록이 막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 K재단, 미르재단에 개입했는지가 드러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의 취재에 더해서 검찰발로 뉴스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왕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 외에도 올 2월 달에도 재벌 총수들을 독대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검찰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나중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32명의 검사를 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젊은 검사들이 패기가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냐, 수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하야하면 자연인이 되는 건데, 자연인이라면 당연히 소환돼야 되겠죠. 소환돼가지고 이를테면 자기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막 부인하려고 하거나 뭐 이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구속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논리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직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껍데기만 남았고 그냥 너덜너덜해졌고 더 이상 아무런 영이 안 서도 그놈의 직 하나만큼은 붙들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통령이 조금 더 내놓고 조금 더 내놓고 조금 더 내놓고 이렇게 아주 점진적으로 갈 것입니다만 내놓을 카드가 뭐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즉각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거국중립내각의 총리에게 다 이양하겠다. 그리고 그야말로 상징적인 존재로 남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대통령직을 그만둬서 막바로 수사의 대상이 되느니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직을 유지하는 것이 보전하는 게다 생각하고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과 국민이 더 단결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 뭐 이렇게 무슨 기만적인 조치들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에 얼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